야. 텔레포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운드 푸티지 방식을 채용한 공포게임 텔레포럼이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나는 파운드 푸티지라는 장르가 뭔지 모르. 그냥 영상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게임인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무료에서 그렇게 길진 않대요. 자, 플레이 해봅시다. 줄리아나. 좋아, 이 건물이 맞는 것 같아. 카메라 켜놨지? 렌즈 커버 좀 벗길게. 찍으라고 지금부터? 렌즈 커버 좀 벗길게. 됐어. 내가 카메라맨이구나. 좋아, 최대한 많이 자료를 찍어놓는 게 좋아. 6층으로 가야 해. 버튼 좀 눌러주겠어? 헉, 무서워. 1층 눌러야지. 아니야, 우린 6층으로 가는 거라고. 2층. 발터는 6층에서 살았어. 3층. 다른 사람이 먼저 선수 치기 전에 어서 6층으로 가. 우린 기자고 어떤 특종을 찍으러 온 건가 봐요. 발터? 발터라는 사람을 찍으려고. 4층. 뭐 하는 거야? 6층으로 가야 된다고? 5층. 이봐, 정신 좀 차려. 6층으로 가야 해. 와, 근데 이게 대사가 다 다르네. 늦게 된다면 마틴스 부인을 못 만날지도 몰라. T층. 우리가 지금 T층에 있나봐. 6을 눌러. 아니야, 우린 6층으로 가는 거라고. 가자. 이 정도면 그냥 네가 누르면 안 돼? 뭔데 그래?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망인을 괴롭히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이번 일 허가를 받은 거냐고? 이번 일 허가 받았어? 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승인하지 않으니까 완성된 자료를 건네줘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 이미 완성되었다면 거절하기가 더 어려울 테니까. 정말 기괴했어. 넌 그 장면을 못 봤지? 난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을 뿐이야. 발터가 전에는 어땠는지 그런 거. 운이 좋네. 나도 보지 않았으면 했어. 너도 들었지? 셀서에게 VHS 테이프를 줬다고. VT 오퍼레이터인 말이야? 그래, 셀서는 테이프를 틀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 기술적 문제가 있던 거지. 그때 짠 하고 사건이 벌어진 거야. 아, 여기야. 가자.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부터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좋아, 아파트 608호로 가는 거야. 기억하기 쉽지? 608호. 쓰레기통 쪽으로 간다. 밝은 쪽으로 간다. 밝은 쪽으로 잠깐 보고. 이쪽이 아닌 것 같아. 창문 쪽이라면 멋진 사진이 나올 것 같네. 히히. 네 말이 맞아. 눈이 좋은걸? 누군가가 여기서 담배를 폈어. 재떨이 보여? 아래쪽에 조그맣게 보이네. 그거 좀 치워. 니코틴은 벌써 3년 동안 끊었다고. 이제 복도로 가보자. 어우, 바로 저 앞에 있는 아파트 호실 같아. 도착했다. 자, 그럼 준비해야겠지? 문을 여는 것까지 전부 다 찍으면 돼. 그래서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벨을 울릴까? 영상으로 뭐가 더 어울리지? 왜 이렇게 나한테 의존을 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선택을 할 줄 몰라? 벨을 두드리는 게 낫... 벨을 울리는 게 낫겠지? 벨이 있으니까? 지금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 인터뷰하는 동안 카메라가 잘 돌아갈 텐데. 낯선 사람들. 안 그랬어도 지금은 할 거야.
내가 다시 해볼게. 집에 있긴 한 건가? 발터랑 오랫동안 일한 거야? 우리 만나고 싶지 않다면 어쩌지? 집에 있긴 한 건가? 사건 직후에 페레이라가 전화했어. 어제일 이후로 집을 떠나진 않았을걸? 그럼 한 번 더? 좋아, 세 번째에는 될 거야. 너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떡해! 원하는 게 뭐죠? 안녕하세요, 마틴스 부인. 채널 8에서 왔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조의를 표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한가요? 발터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거든요. 그를 기리는 거죠. 과거를 되짚어보자는 거예요. 발터는 우리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료였던 발터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고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발터의 집을 와가지고 발터의 어머니한테 지금 인터뷰 요청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부인과 발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아질지도 모르겠네요. 재빠른 대응이었네. 기리는 거라고? 저 말을 믿더니 믿을 수가 없네. 어, 뭐야? 그럼 구라야? 재빠른 대응이었네. 이 일을 오래 하려면 빨라야 하니까 서둘러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해야 해. 미망인이라고 했으니 아내가 아닐지. 어, 맞네. 아, 왜 그러세요, 진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틴스 부인. 흠. 이게 실바가 대화를 촬영할 건데 괜찮겠죠?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에? 뭔가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차나 커피라도? 아, 커피 대접은 거절하는 법이 없죠. 커피를 타오겠어요. 한 방 먹었구만. 하. 그건 됐어. 기회가 있을 때 전부 둘러봐야지. 눈에 띄는 건 전부 다 카메라로 찍도록 해. 여기 있는 게 전부 자료니까. 여기 자격증 좀 봐. 저널리즘 학위, 커뮤니케이션 전문. 발터는 학력이 아주 높았어. 마틴스 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정말 아깝네. 똑같은 벽사진만 있으면 좀 그럴 테니까 말이야. 방 전부를 둘러보도록 해, 알았지? A와 D로 이동. 저 TV샷 잘 찍혔는데? 이 TV 뭔가 이상한데? 저번에 근처에 번개가 쳤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망가졌을지도. 사실 아마 발터가 그 일이 있었던 날에 번개가 쳤을 거야. 오늘 비가 온다 했던가? 안 내릴걸? 더 수탁은 아니라는데? 뭐라고? 아, 저 수탁 일기예보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걸로 분위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네. 와우, 비주얼 플레이어네. 멋진데. 지금은 이거 하나에 얼마나 하지? 200만 크루제리오 정도 하나? 그것보단 더 필요해. 발터가 이걸 사려고 빚까지 냈다고 해. 언젠가 차를 태워주면서 알려준 걸 거야. 들어봐, 필터에 물을 채우는 소리가 들려. 곧 돌아올 거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전부 확인해. 옷? 발터가 취재를 나갔을 때 이 레인코트를 샀던 것 같아. 비가 많이 내리는 호수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말이지. 맞아, 코트에 파묻혀서 아예 보이질 않는 모습이 내리에 박혀서 말이야. 이 사건은 기억하고 있어. 한 남자가 오복 사이즈 코트를 500크루제리오에 판다고 사기를 쳤던 이야기지. 정말 안 어울렸지만 돈을 너무 많이 내서 코트를 반드시 입어야만 했다고. 불쌍한 사람이로군.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봐, 일간지 트로피야. 아, 그래, 1970년도에 쓴 기사로 발터가 수상한 거야. 방송국 대표는 저걸로 더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지역 방송국은 대형 방송국이랑은 게임이 안 되니까. 이걸 보이지 않게 하려고 로비까지 들어왔을지도 모르지. 여기 그림이 있네?
마틴스 부인이 그린 것 같아. 어? 뭐야? 어? 개가 있네? 좋아. 건파우더에 사진도 한 점 필요한데. 발터는 개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 아들 사진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했지. 커피가 거의 다 되었네요. 하나 들겠어요? 전 괜찮아요. 저 원래 커피 안 좋아해요.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들도록 해요. 커피 마시면 이가 누래진다. 불안한 액체를 거부했다. 도전과제 달성.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보이는 거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그래서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랬죠. 어서 끝내도록 하죠. 좋아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 의자에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죠. 실바. 준비되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좋아. 시작합니다. 3, 2, 1. 최근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발터 마틴스의 부인 아드리아나 마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임에도 아드리아는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집에 다 드러나 있어요. 거실에 전시된 상, 자격증과 학위, 발터의 레인코트. 자격증과 학위부터? 거실에 전시된 상부터? 어떻게 하지? 자격증과 학위. 둘 다 상당히 학력이 높은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홍보를 상당히 깊게 했어요. 역사라던가 연극까지. 극장인가요? 홍변 워크숍에서 발터를 만났어요. 남편을 도와주곤 했죠. 그 사람 언어장애가 있었다니 믿어지나요? 발음이 안 좋아서. 오늘날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남편의 명쾌한 연설은 내 작품이었답니다. 발터의 레인코드, 건파우더, 값비싼 브이시얼, 거실에 전시된 상. 값비싼 브이시얼? 일단 거실에 전시된 상. 발터는 작은 방송국에서 일하기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신가요? 소규모 방송국에서라면 높으신 분들과 마찰을 덜 빚을 거라고 생각했죠. 본인이 주제를 제안하고 더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 방송국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우린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요. 발터는 직업에 대한 야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TV 위에 있는 일기예보 수탁. 근데 애초에 이 일기예보 수탁이 뭐야? 그러니까 다음날 날씨를 어느 정도 예측해주는 뭐 날씨 인형 이런 건가? 값비싼 VCR 해볼까? 새로운 VCR을 들여놓은 것 같네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발터는 영화 광이기도 했죠.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뭐였나요? 부인? 다른 질문을 해주시겠나요? 네? 물론이죠. 원하시는 대로 하죠. 뭐지? 텔레비전이 이상한 것 같다. 발터는 커리어의 대부분을 TV방송에 전부 바쳤죠. 여기 TV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인데요. 난... 그래요. 그날 정전이 있었어요. 방송이 나오자마자 근처에 무시무시한 번개가 쳤어요.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죠. 그 TV는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냥 집이 좀 안 비어있는 것처럼 하려고 틀어놓는 거죠. 미안하지만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물론이죠. 마틴스 부인, 이미 자료를 충분히 모았어요.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잔뜩 긴장했었죠. 설마 그럴 거라고는. 그건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마틴스 부인, 저도 발터가 총을 들었다니 아직도 믿기질 않아서요. 총? 총? 무슨 총? 발터는 총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총 말이에요. 쇼 방영 중에 사용했던 거. 발터는 총을 쏘지 않았어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거 방아쇠를 당기는 걸 제가 봤다고요.
페레이라가 방송국에서 그렇게 말해주던가요? 아니 난 칼을 썼다고 들었는데? 난 독을 마셨다고 들었는데? 난 목을 베었다고 들었는데? 어? 어? 뭐야? 뭐지? 뭐지? 총으로 자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여자는? 난 독을 마셨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엉망이라뇨? 맙소사, 그럴 줄 알았어. 그 망할 테이프 때문에 정부 엉망이야. 발터씨가 방송하려 했던 테이프 말인가요? 셀소가 스튜디오에서 테이프를 확인해봤어. 필름이 타버렸거나 손상되었던 것 같아. 그 테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본이 아니니까. 그건 복사본이었죠. 정말인가요? 아직도 원본 가지고 있어? 요? 이게 번역이 약간 좀 구글 번역체네. 그래요. 자, 발터가 여기서 뭘 봤는지, 어디서 이 테이프를 가져온 건지 몰라요. 발터는 내게 절대로 테이프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집에 없을 때만 보곤 했죠. 아니면 아침에 잠깐 본다거나.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쇼에 내보내고 싶으니까.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이제와 말릴 기운도 없네요. 난 밖에서 담배나 한 대 태워야겠어요. 테이프 내용은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저 테이프에 어떤 비밀이 있나봐. 바로 이거야. 이게 우리가 찾던 테이프라고. 꼭 유령을 본 것 같은 얼굴이네. 함께 볼 거지? 미쳤어?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게임 오버 되겠지?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아야겠어. 역시 너랑 같이 오길 잘했어. 좋아, 이렇게 해보자. 내가 이걸 보면 네가 촬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더 찍을 내용이 많을 거고, 편집하면서 테이프의 내용을 삽입하는 걸로 말이지. 상식이 부족하다. 하지마. 아, 줄리아나 뒤통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네. 좋아, 잠깐 쉴까? 아니 너무 잠깐 쉬잖아요. 영상 첫 감상을 시작해볼까? 나중에 편집으로 전부 고칠 수도 있어. 자, 튼다. 시작됐네. 저긴 무슨 장소지? 이 건물은 어딘지 모르겠어. 이 상징들, 이건 거의,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 저걸 보니까 머리가 아파. 데자뷰가 느껴져. 거의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 뭐지? 그러니까 영상을 같이 찍어야지. 이거 카메라맨 이거 잘라야 돼. 이걸 이 지경으로 찍어놓냐? 뒤통수. 아, 저걸 보니까 머리가 아파. 나도 그래. 눈 때문이야. 아, 변했군. 좋아.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네. 저긴 무슨 장소지? 아니 카메라 좀. 감옥 같은데? 쇼핑몰 같은데? 박물관 같은데? 학교 같은데? 뭐 같아요? 쇼핑몰. 쇼핑몰인가? 가게 창문이 쇼핑몰이라면 저렇게 팔리가? 클리가? 그냥 온갖 것을 지나쳐 걸어가는데? 대체 무슨 건물이야? 너무 길어. 아, 저 앞에 누군가가 있어. 저 남자 마치 생긴 게. ASMR 방송인가? 방금 봤어? 볼륨을 키울게. 하지마. 왜 볼륨을 키워.
이게 뭐야? JKA 통제를 시작한다. JKA? 아니 J가 아니라 ZKA? 소리가 꼭 오스카라는 사람을 언급하는 것 같아. 오스카라는 사람? 난 모르겠는데. 오스카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 볼륨을 한 번 더 키워볼게. 아, 왜 자꾸 확대해? 괜찮아? 괜찮냐고? 뭐야? 광고 시간.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뭐야? 좋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카메라 돌고 있어? 뭐야? 왜 초기화돼? 뭐? 응? 게임 오버라고? 루프물인가? 찍으라고 지금부터? 그렇네, 영상이 유용할 수 있겠어. 내가 버튼 누를게. 아파트 6층 608호야. 어? 약간 달라요 지금 플레이가. 약간 달라요. 꼭 유령을 본 것 같은 얼굴이네. 어? 그게 그냥 데자뷰가 있어서 그래. 어? 이번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네. 빨리 608호로 가. 창문 쪽으로 간다. 말 절대 안 듣죠? 계속 창문 쪽으로 간다. 뭘 하는 거야? 차분히 자세히 봐. 정말 멋지지 않나? 시간 낭비 좀 적당히 하지. 좀 부탁할 테니까. 응? 뭐야, 이상한 소리 들려. 대체 뭐가 문제인데? 여기서 좀 찍으면 될 것 같아서 그랬어. 영상 마냥. 대체 뭐가 문제야? 어? 아, 난 발터가 좋은 것 때문에 정신이 없나봐. 미안해. 괜찮아,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으니까. 예, 그래도 진정 좀 하라고, 알았지? 그래, 노력해볼게. 인터뷰 성공해보자고. 저기 아파트야. 겨우 왔네. 이야기는 내가 할게. 왜 바로 연애? 안녕하세요. 채널 8에서 왔습니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번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난... 발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최근에 그 사건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쌓여있을 거 아닌가요? 들어오세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아질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이상한 거 같아. 테이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요즘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조사해봐야 해. 앞으로 얼마든지 애도할 시간이 있을 텐데 뭐. 어서 들어가. 곧 시작될 거야. 뭔가 이상해. 의식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운이 나빴군. 이게 무슨 소리니? 마실 건 어때요? 차나 커피라도? 사양할게요. 가서 뭐든 만들어 올게요.
사양했는데? 이번엔 사양했네. 아니 그냥 빌어먹을. 기다려야 할 것 같네. 난 여길 둘러볼게. 그래 마음대로 해. 얘 왜 일어나 있니? 착하지 건파우더? 아, 걔 이름이 건파우더였구나. 약간 불안해 보인다. 어수선하다. 혹시 무서워하는 건가? 여기 자격증 좀 봐. 발터는 바보가 아니었으니까 말이지. 방송국에 있는 멍청이들이랑은 달랐다고. 그래. 내가 아는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책이 엄청나게 많군. 하나가 비는 것 같은데? 어? 이번에 방영되고 있는 게 달라. 아까는 꽃이었는데. 어? 텔레포럼. 이 게임 이름이잖아. 뭐지? 게임 광고 영상이네. 이 TV 세트를 보고 있으려니 소름이 돋아. 저기 뭔가 있다. 맞지? 이봐, 현관문 위에 이상한 게 걸려있어. 저기 봐봐. 가서 떼어내봐. 어? 밖을 볼 수 있어. 소름. 진짜 제일 무섭게 생김. 저기 뭔가 있군. 좋아. 엿보기꾼 같으니라고. 위쪽에 뭐가 있네? 뭐? 내 말 들었지? 점프하면 저기에 손이 닿잖아? 그러니까 내리라고. 신경이 거슬려서 그래. 대체 왜 그래? 안 내릴 거야. 좋아, 알았어. 내릴게. 됐네. 손가락이 날아가거나 하진 않았지? 그거 가져. 편자가 아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하지? 내 알바 아니야. 그냥 눈에 안 띄게 해줘. 저게 뭔데? 이 식물은 뭐지? 나도 몰라. 관리가 잘 돼 있어. 마틴스 부인은 비극이 찾아와도 일과를 그만두지 않은 모양이네. 그게 지금도 마음을 다 잡고 있는 비결일지도. 됐어요. 요점으로 넘어가죠. 발터가 스튜디오에 테이프를 가져갔지만 원본은 아니었던 거죠. 원본은 여기. 당신이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발터가 가지고 있던 걸 봤으니까요. 원본을 보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원본은 여기 있어요. 이 테이프를 어디서 찾은 건지는 아시나요? 이것 때문에 찾아온 거군요. 내가 알았다면 문을 열지 않았을 거야. 자, 받아요. 난 이걸 보고 싶지도 않아요. 밖에 담배나 피우러 나갈 테니까. 다 끝나면 알려줘요. 그러게 더. 하지만 안 그러겠지. 그래도 미망인이잖아. 대체 왜 그러는데? 테이프에 대한 영상을 찍고 싶은 거야? 대체 왜 그래? 이럴 시간이 없는데 말이지. 그건... 뭐 됐어. 네 말이 맞아. 이번 일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 같아. 있잖아, 네가 가서 부인이 어떤지 확인해보는 게 어때? 가서 인터뷰까지 해봐. 항상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지, 안 그래? 이게 바로 기회야. 테이프가 어디서 난 건지 대답할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세상에. 아, 저기군. 심호흡하고. 이건 무슨 냄새지? 담배 냄새는 아닌데. 아니야, 집중해. 이번 일만 잘하면 새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마틴스 부인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돌볼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새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가 제일 적합한 문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리포터로서 행동해보자고. 마틴스 부인? 왜 그러나요? 다 끝났나요? 아직 아닙니다. 줄리아나가 테이프를 보고 있어요. 시간이 비니까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싶었습니다. 쇼 프로그램으로 쓰려고요. 여자 쪽이 해야 할 질문 아닌가요? 네, 하지만 아직 테이프를 보는 중이네요. 이건 제게 기회입니다. 사실 부인이 걱정됩니다.
이 업계에서 그 여자와 같은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발터 때문이죠. 절대로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됐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죠. 당신이 가진 질문에 대해서도 조심히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날 발터는 어땠나요? 보통이죠. 매일 그렇듯이 말이에요. 남편은 정말 오랫동안 그 테이프를 보며 지냈지만 행동은 똑같았어요. 뭔가 불안해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보셨는진 모르지만 남편이 노트를 남긴 게 있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소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날 유일하게 이상했던 건 발터가 테이프 복사본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 테이프를 계속 가지고 있던 겁니까? 왜 복사본을 만든 거죠? 테이프가 어디서 난 건지 아시나요? 아니요, 이건 조사해봐야 해요. 집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 누가 전해준 건진 못 봤어요. 발터는 찾기 힘든 필름이나 기록물 등 영화를 수집했어요. 그냥 또 소지품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그 여자 혼자 내 거실에서 그걸 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 것 같네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테이프를 보려고 하는 건가요? 사실 말하자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복사본은 내용이 텅 비었겠군요. 안 그래요? 아니면 타버렸다거나. 잘은 모르겠지만 당신도 이 테이프에 끌리는 모양이네요. 그야말로 미스터리니까. 하지만 당신의 동료분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난 전에 그 여자를 분명 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당신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스튜디오에서 봤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모르겠어. 아닐걸요?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아마 그래서 별로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적어도 아직은요. 제가요? 그래요. 애초에 왜 여기 온 거죠? 이건 제 일이니까요. 해야 할 일을 고르는 건 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빼놓겠다는 건가요? 그렇군요. 아니, 당신을 탓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당신의 탓이 아니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알겠네요.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자극적인 뉴스가 주는 매력도 알죠. 당신도 볼 수 있는 거군요. 이 테이프 때문에 나쁜 일만 일어났어요. 이번 일도 전부 마찬가지죠. 되게 지금 대사가 계속 그 사건의 중심으로 다가가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테두리 언저리만 도는 느낌이야.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일만 일어났죠. 그래서 조사해봐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계속 해야 하나?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정말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 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내버려 두는 건 올바르지 않겠죠. 난 알고 싶어요. 적어도 당신은 솔직하군요. 일단 머리가 깨질 듯이 두통을 앓는 중이니까 그 여자 확인이 끝났는지 가서 봐주세요. 그 다음엔 여기서 나가줘요. 내 거실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인터뷰 감사합니다, 마틴스 부인.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하지, 안 그래? 프로답게 버텨냈다. 저기 친구야? 어? 아니, 뭐야? 또? 이해하지? 액트2에서 무언가를 잡았대. 난 전혀 잡은 게 없는데? 소리... 뭐야? 누구야? 누구세요? 아파트로 가야만 해. 아파트... 어떤 아파트지?
그 기억을 잊지 마. 아파트 호수가 마음에 새겨진다. 어? 함께 온 다른 사람이 있었어. 주말밤 줄리아나 줄리안나 줄리아 줄리아나 줄리아나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동료를 소중히 하라. 동료의 이름은 마음에 새긴다. 계단에 발을 디딜 때마다 기억하기가 힘들어져. 줄리안나예요? 진짜? 그 테이프. 테이프에서 본 건 기록되지 않은 악몽을 본가? 무언가를 봤지만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과거를 봤어. 내가 벌써 얼마나 많은 걸 잊어버린 거지? 얼마나 많은 가짜 기억을 가지게 된 거야. 그 아파트 줄리아나가 안에 남아있었지. 이제 6층이 아니다. 물음표층에 도달했다. 전부 다 찍는 것이 좋겠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겠어. 이 소리는 이걸 정말 따라가야 하나? 아니, 생각해야만 해. 그래, 계속 나아가야만 해. 나아가볼까? 너무 궁금한데? 이 문은 뭐지? 설마 여기서 그녀가... 문이 꿈쩍도 안 하는군. 하지만 저기 창살이 있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지 않아.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 어? 눈물이 나는 거지? 소용없군. 여기선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상한 냄새가 나는군. 이걸 어디서 맡아봤더라? 헉! 아주 개야? 계속 간다. 건파우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걔가 왜 여기 있지? 주인은 어디 갔니? 응? 착하지 건파우더? 주인은 어디 갔니? 내 착각인가? 설마 저 걔가 아파트를 피해 달아나는 건가? 안 돼! 왜 하필이면 지금! 아! 건파우더! 돌아와! 대체 무슨 일이야? 그냥 복도를 달려가 버렸어. 어? 아무래도 노트 위에 누워 있었던 것 같네. 노트를 살펴본다. 이건 노트야. 손에 넣었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 이제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기억 속에서 편집된 것뿐. 내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형태와 형상이 둘러싸여 있다. 그 이상의 것은 기억 속 얼굴과 같이 날 공포에 질리게 한다. 누군가 이걸 읽는다면 부디 건파우더를 혼자 두지 말아줘. 설마 그쪽도... 글자가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아. 잠깐만, 걔는 어디로 갔지? 건파우더? 난 안으로 들어가겠어. 들어가. 내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정말로? 정말로? 가야지. 방금 눈치챘는데 말이지, 정말 끔찍하군. 소리내어 말한다. 카메라가 이끄는 대로 가자. 다른 건 필요 없어. 이게 대체 언제 시작된 건지도 모르니까.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 혹시 내가 지원서를 냈을 때부터. 건파우더, 들어간다. 이제 아파트가 아니다. 저 안쪽에 뭐가 있어?
다른 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의자도 없어지고. 이제 뭐뭐가 아니다. 얘가 발터인가? Caros telespectadores, boa noite. Hoje nós teremos uma transmissão especial do nosso programa. Possivelmente a minha última. 어, 발터 맞나 보네. Com ela trago um comunicado a fazer para todos vocês. Descobri algo nas últimas semanas que tem me assombrado desde então. Palavras não serão o bastante para descrever o que descobri. Portanto, eu vou precisar mostrar. E talvez isso venha assombrar vocês, assim como tem me assombrado. Mas a minha profissão, o meu trabalho, foi revelar a verdade durante todos esses anos. E se quisermos nos libertar, preciso que todos saibam disso que tenham mostrado. Por isso, peço que todos sintonizem bem seus aparelhos. Não cruzem suas pernas, isso é importante. Mas fiquem confortáveis com a coluna reta. E observem com atenção. 다리 꼬지 말래요. 바로 꼬아버리깃? 뭐야? 어? 이게 뭐지? 이 이야기 기억나. Do you personally believe that there's some sinister hiding in there? No, of course not. People love ghost stories, but in the end, they're just stories. Just stories. Just stories. Just stories. Just stories. 이게 우리가 봤던 장면들이 언락이 된 것 같고요. 잠겨있는 거를 다 열어야 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가? 대감기 갤러리 맞는 것 같은데? 대감기 옵션 대감고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야 되나? 재방송은 다들 좋아하지. 부탁할게 대감기야. 저 이 건물에 맞는 것 같아. 찍으라고 지금부터? 줄리 아나가 아니라 줄리 안나가 맞네. 이망인을 괴롭히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군. 정말 기괴했어. 넌 그 장면을 못 봤지? 난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을 뿐이야. 팔터가 전엔 어땠는지 그런 거. 이거는 나눴던 대사네요. 그죠? 그냥 다른 잠겨져 있는 장면들도 한번 수집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빠른 진행.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벨을 울릴까? 문을 두드린다. 지금 나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 인터뷰하는 동안 카메라가 잘 돌아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고장났어. 어쩔 때는 이유 없이 꺼지더라고. 내가 신입이라 이걸 준 것 같아.
일단 이번 기사를 완성하면 페레이라가 새 장비를 사줄 거야. 내가 다시 해볼게. 집에 있긴 한가? 발터랑 오랫동안이란 거야?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어쩌지? 만나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어제 일 이후로 집을 떠나지는 않았을걸? 좋아, 세 번째는 될 거야. 여기까지는 똑같고. 기리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선택지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용이 똑같아서. 이 집엔 책이 엄청나게 많잖아. 흥미로운 거라도 있어? 여기에 잘 안 맞는 책이 있어. 어디 봐. 전자기기 매뉴얼이야. 브라운관에 대한 페이지가 책갈피 되어 있어. CRT 말이야. 페이지가 느슨하네. 똑같은 벽사진만 있으면 좀 그럴 테니까 방 전부를 둘러보도록 해. 바로 처트에 이걸 확인할 수 있네? 그거 행운의 편자야? 그런 거 같네. 이건 행운을 비는 건가? 발터가 미신을 믿는 줄은 몰랐는데. 어? 물 껐다 켰다 할 수 있네? 어? 이번에는 며칠 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모양이야래. 들어봐, 필터에 물 채우는 소리가 들려. 뭐야? 저거 봤어. 뭔가가 피를 흘리고 있다? 발터야? 발터 얼굴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머리 기사 좀 봐. 발터 마틴스의 비극적인 조금. 이야기가 이미 뉴스에 올라갔어.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 놀라운데? 이걸 커버하겠다고 다들 달려들던데. 한동안 평화롭게 살진 못하겠어. 어? 새로운 걸 발견했다. 나도 그래. 사람들마다 추모하는 방법이야 다르겠지. 이건 뭐야? 이 사진 좀 봐. 이건 풍경인가? 그렇게 멋진 풍경은 아니네. 게다가 초점도 안 맞아. 이 사진엔 사연이 있어. 확실하다고. 인터뷰하는 도중에 물어봐야겠군. 나보다 발터를 더 잘 알고 있었지? 독서가였던가? 신문 대부분을 매일 읽었어. 저 책은 마틴스 부인이 읽는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한 것들 중에서만 질문을 할 수 있나봐요. 한 먹어보자. 편할 대로 하세요. 너무 뜨겁잖아. 프리랜서 연료를 사용한다? 아, 진짜 그냥 평범한 커피였나봐.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랬죠. 전자기기 매뉴얼을 보았다. 이 집엔 책이 많다. 선반 위에 흐릿한 사진. 현관문 위에 있는 부적. 와, 보기가 다 달라. 우리 1회차 때랑은 완전 다름. 뭐부터 하지?
부적부터? 발터가 혹시 미신을 믿거나 했던가요? 미신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전 직장 동료였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완전히 알 수 없는 법이잖아요? 전 직장 동료였을 뿐이라 누군가를 완전히 알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아니요, 절대로.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저 현관문 위에 있는 부적은 부인 건가요? 아니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 설명해 주시겠어요? 했을 때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no 라고 대답을 한 건데 이제 오역이 일어난 거지. 이 집엔 책이 많다. 선반 위에 흐릿한 사진. 거실에 참 독특한 사진을 걸어두셨는데요. 아, 우리 둘이서 함께 찍은 첫 사진이죠.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사진을 찍었죠. 그러다가 이 댕기 물때새가 갑자기 나타났죠. 둥지에 가까이 다가갔었나 봐요. 사진을 찍을 때 새가 화를 내면서 카메라를 공격했었죠. 그리고는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게 결과물이었죠.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인데 둘 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거장의 작품. 발터는 정말 재미있어 하면서 액자로 만들어 걸어뒀어요. 나도 재밌다고 생각했었어요. 뉴스 머리 기사에 관하여 전자기기 매뉴얼을 보았다. 아, 둘 다 엄청 물어보고 싶은 건데 뭐부터 할까? 얘들아 자니? 매뉴얼? 머리 기사? 매뉴얼? 아니 반반인데? 나 매뉴얼. 발터는 열렬한 독서가였어요. 지난 며칠 동안은 뭘 읽고 있었죠? 매뉴얼 같은 걸 손에 들고 집안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전자기기 매뉴얼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VCR만 만졌으니까요. 실문을 읽는 것조차 관둬서 눈에 들어왔죠. 오. 뉴스 머리 기사에 관하여 언론에서는 사건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일로 영향을 받으셨나요? 한동안 잠들질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니까 떡하니 떡은요. 머리 기사의 말이에요. 날 똑바로 바라보듯이요.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쪽 둘이서 날 찾아온 거죠. 그래요.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겠네요. 미안하지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발터는 총을 쏘지 않았어요. 난 목을 맸다고 들었는데? 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번엔? 저번엔 독을 마셨다고 했었는데. 미쳤어? 안 볼 거야! 와, 잠깐만 멈춰봐. 이렇게 기회를 그냥 내던져버리겠다고? 꼭 직접 보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테이프를 보는 모습을 찍으면 될 거야. 아 뭐야, 선택지 왜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면 더 찍을 내용이 많을 거고 편집을 하면서 테이프의 내용을 삽입하는 걸로 말이지. 결과가 다를 게 없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데자뷰가 느껴져. 거의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 해보자. 그런데 동시에 이해가 되지 않아. 꼭 뇌 속에서 엉켜있는 느낌이야.
박물관 같은데? 그런데 저 전시물 좀 봐. 대체 이걸 누가 승인한다는 거야? 그냥 온갖 것을 지나쳐 걸어가는데? 아, 또 ASMR 시작인가요? 아, 내 대가리 좀 치워봐, 진짜. 이거 해보자. ZKA? 들었어? 정말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 별. 안 되겠네. 이만 꺼버려야겠어. 이제 됐어. 여기서 나가야겠어. 아니, 선택지 왜 있는 거야? 결과가 크게 안 바뀌어. 허, 관건이? 이제 2회차에서 좀 내용이 크게 바뀌려나? 먼저 커버 좀 벗길게.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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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유령을 본 것 같은 얼굴이네?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화장을 바꿨거든. 뭔가 살짝 달라졌어.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거 잡이 좀 진짜. 608호로 바로 간다. 안녕하세요. 여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 그거야. 그걸 알아내려는 거야. 어서 들어가. 곧 시작될 거야. 마실 건 어때요? 차나 커피라도? 좀 내려봐. 뭐? 내 말 들었지? 점프하면 저기 손이 닿잖아. 그러니까 내리라고. 신경이 거슬려서 그래. 안 내릴 거야. 항상 그렇게 말 대답하고 그래? 그냥 가벼운 부탁이잖아. 나중에 다시 올리면 될 거야. 불쌍한 여자의 집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됐어. 왜 그래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씨. 이 VCR 좀 보라고. 지금은 비슷하겠지만 곧 모두가 하나씩 가지게 되겠지. 아무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이상하군. 하루 종일 맑은 날이었는데.
가 무슨 뜻이냐? 요점으로 넘어가죠. 발터가 스튜디오에 테이프를 가져갔지만 원본은 아니었던 거죠? 원본 내놔요. 테이프에 대한 영상을 찍고 싶은 거야? 그래도 미망인이잖아. 대체 왜 그러는데? 를 했었으니 위에 걸 봅시다. 아니, 찍지 않을 거야. 시간이 없는 데다가 내가 마틴스 부인을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 테이프는 내가 확인해 볼게. 편집하면서 영상에 뭔가 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가서 인터뷰 나눠봐. 뭐 일단 똑같네, 진행하는 거는. 심호흡하고. 마틴스 부인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렇게 행동한다고 믿고 싶네. 이건 제게 기회입니다. 발터는 앵커로 자리 잡기 전에 다양한 일을 했죠. 라디오, 사운드 오퍼레이터 등등 말이죠. 인터뷰나 합시다. 테이프 내용이 뭐죠? 모르겠네요. 난 본 적이 없어서. 발터는 내게 절대로 테이프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전에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왜 테이프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왜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걸 태워버렸어야 했는데 망치로 부숴버리거나.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난 그러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테이프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는 모양이네요. 그 여자 혼자 내 거실에서 그걸 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아요. 당신 동료가 테이프에 대해 물었을 때 눈에서 욕심이 보였죠. 솔직히 발터에 대해 질문할 줄 알았는데 직장 동료 아니었나요? 그러려고 했죠. 그랬던가? 정말로? 당신의 동료분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일단 인터뷰부터 끝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해요. 날 찾아온 건 당신들이에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고요. 내겐 질문을 할 권리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겠네요.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일만 일어났죠. 너가보다 잘 알아요.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라면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이거는 처음 보는 선택지 아니야?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멈추게 하기. 이번 일이 방송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내려놓으시죠. 뭐라고요? 미친 노인네가 손톱으로 할퀴어되었다고 해도 좋아요. 상관 안 하니까. 자, 창문 밖으로 살짝 밀기만 하면 돼요. 카메라를 던진다. 오. 전혀 다른 전개가 나오네요. 발터다. 그지? 지금 살짝 보이는 거 확실하게 발터야. 다른 거 해볼게요. 800. 그게 번호였던가? 함께 온 다른 사람이 있었어. 줄.
줄리 안나. 그래. 그 망할 년. 망할 년? 그 테이프. 테이프에서 본 건 기록되지 않은 악몽을 본 거야.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과거를 봤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기록되지 않은 악몽. 만약 그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는 있는 건가? 전부 다 찍는 것이 좋겠어. 이게 맞는 방향인가? 모르겠네. 집중해야겠어. 그래,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돌아간다. 오! 오존 냄새? 속이 메스꺼워진다. 냄새의 근원을 들여다본다. 어? 뭐야? 이 문은 뭐지? 설마 여기서 그녀가?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지 않아. 돌아가야겠어. 냄새가 여기서 더 강하게 나는군. 이 냄새는 설마... 냄새를 따라간다. 속이 메스꺼워진다. 그냥 뒤돌았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 이전에 마주쳤던 똑같은 문이잖아. 근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 뭐야? 여기 까맣게 탄 자국은 뭐지? 이건 생긴 게 꼭...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자, 여기에서 건파우더를 따라가자. 돌아와. 노트를 살펴보지 않고 건파우더를 따라가기. 아니, 나 그냥 나가고 싶은데. 이 이야기 전부 잘못되었던 거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엘리베이터가 더 빠르겠군. 계단은 더 안전해 보여. 뭘로 탈출할까? 계단? 위험할 땐 계단이죠. 위험할 땐 계단이지. 근데 그거 알아? 공포 장르에서는 뭘 타든 잣돼. 계단은 무한 계단의 가치고 엘리베이터는 내려가다가 멈추겠지. 일단 계단으로 가자. 계단을 찾았어. 대감기 3. 건파우더? 난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 뭐야, 왜 다시 돌아왔어? 나가고 싶어. 엘리베이터가 더 빠르겠군.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대감기 4. 저기 아파트 가는 길이야? 완전 숲속인데 그냥? 난 갈 거야. 가야만 해.
말하지 않는다. 결국 들어가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들어가 버려. 전해줄 메시지가 있다. 꺼. Caros telespectadores, boa noite. Hoje nós teremos uma transmissão especial do nosso programa. Pois, se está vendo isso, acredito que já seja tarde demais. Oh? Amantes deles já se tornaram nossos olhos. Oh? Tudo que vemos. Eu entendo o afã em buscar mais, entender mais. Mas já sabe o que aconteceu comigo por tentar fazer o mesmo. Por que seguiu esse mesmo caminho? Bom, não importa. Já chegou a verdade, telespectador. E ela tem um custo. Mas não precisamos pagar tudo. Não precisamos nos submeter. Ouça, eles não têm controle disso. Não ainda. Desligue o vídeo. Vá embora e não volte. Escapará por entre os dedos deles. A maior decibel disso. Vá embora. Não volte. Pode? 이거 3회차를 해야 되나? 다신 돌아오지 말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좀 난해하다 게임이. 뭔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우리는 그 중심지에 도달을 못한 것 같고 왜 대감기는 미친 듯이 흔들려요. 지금 영상을 일단 다 봤어. 잠겨져 있는 모든 갤러리를 다 해금했거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갤러리가 다 오픈되면서 엔딩 크레딧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한 것 같고 되감기를 했을 때 뭐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아닌가? 한 번 더 해볼까? 이거 애매하네. 야, 도중에 나가지도 못해요. 요즘 공포 게임들은 막 폴더 건드려야 진행되고 그러던데. 맞아. 요즘 그 컴퓨터를 만질 줄 모르면 게임을 못함.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지금 도전 과제는 다 달성이 된 건가? 아니네? 도전 과제 다 달성 안 했네? 그들이 이겼다.
데일리 트로피 1973년 세밀한 조사. 나머지 기본적인 도전 과제는 다 달성을 한 것 같고, 이게 히든들인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포럼이라는 제목을 가진 공포 게임인데, 뭔가 되게 심오한 내용이 있는 듯 하면서도 저는 아직 그 중심지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게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영상은 정식 채널에는 안 올라갈 거고 풀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무서워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심오해 보이는 게임 텔레포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